투자자가 시장에서 평생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 이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들고 가서, 남북 경협주는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제가 그 천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대로 끝나지 않으니까 강력 보여라. 우리 유료방에서는 수익이 100% 나고 얼마가 나도요. 전부 자랑들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 네. 왜요? 수익 난 사람이 많이 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은 그냥 100% 넘어가면 가만히 있으니까 100%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 버려요. 진짜로요. 다른 방은 뭐 10몇 프로 나고 20% 나도 그냥 자랑하고 수익률 뽐내기 연상 올리는데 템플턴 방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나요? 그죠? 자,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무료 방송하는데, 아, 지금, 그것도 좀 자랑 좀 하고 좀 그러세요. 그래서, 아, 자랑하려는데 안 해요. 진짜로요. 이거 얼마나 냐면요. 대, 아, 티, 아이. 아, 이거 오늘 또 나갔죠. 얼마요? 101, 지금, 아마 지난번에 여기 100%가 났다 그랬으니까, 이거 100%였으니까, 오늘 나갔으니까 오늘 112% 정도 났네요. 뭔 저런, 그런데도 수익률 올리기 하라고는 안 올려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우리 유료원들이 있으니까 지방에 지금, 무료방에서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유, 98% 났습니다. 100% 났습니다. 할 말이 없어. 아유, 참.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죠? 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서 갑니다. 어제 시장이 지금 이란이 일단 시장이 좀 조정했던 것은 좀 발랑 올라가면서 트럼프의 그 이란 핵 협정을 오바마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시장 경제를 풀어줬죠. 그러고서 IAEA 사찰을 받지 않게 하고 뭐를 했죠? 예, 자체적으로 사찰을 하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죠? 오바마 행정부가 한 행동을 트럼프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파기시켜 버렸죠. 근데 유효기간을 준다 그랬죠. 동희님도 어서 오세요. 동희님 지금 남북경협주들 매수했나요? 오셨으면 미리 좀 샀을 때, 아, 옛날에 사던 거 들고 있으면 대박이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 파기는 결국 경제제재로 이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했죠. 유가가 급등했죠. 대아티아이. 동희님 얼마 수익 났어요? 아, 저렇게 들고 있잖아요. 수익률. 한번 써보세요. 상당히 많이 났을 건데. 그죠? 참, 이렇게 다 들고 있잖아요. 템플턴 식구는. 팔지도 않고. 자, 바이오주가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금 촉발된, 분식회계 문제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보 발언을 하면서 어제 대체적으로 다 바이오 종목이 급등해줬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정부에서 3조 5천억이라는 바이오주 산업에 투자하겠다. 이건 사상 긍정적이죠. 긍정적입니다. 또 9일날 전격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가 미국 국무장관이 김영철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회담 장소하고 이제 뭐 판문점은 아니라고 계속 나오던데 그 다음에 북한 억류된 3명과 함께 귀국해버렸죠. 어제. 그럼 조만간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폼페이오가 미리 날짜를 발표하고 뭐를 했다 그러면 폼페이오 뭐가지 나가겠죠. 그죠?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조용히 조율하고 가만히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어제 한중 정상이, 뭐 정상, 회담이 아니죠. 이건 회의라고 그러죠. 리커창 총리가 왔으니까, 뭐죠? 시진핑이가 왔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되겠지만, 예, 한중 정상이 그냥, 어쨌든 비핵화를 체제를 보장하자 경제를 보장해주고 비핵화를 중국에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니네들한테 안 붙고 직접 미국하고 회담해서 미국의 체제 보장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북한 저기 중국의 시진핑이 깜짝 놀랐겠죠. 에이, 젊은 친구가 말이야, 지금 너무 건방져. 이렇게 생각했다가 깜짝 놀라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비상 걸렸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그 한중 정상이 $150에 서울 신의주 중국 대륙에 연결되는 시베리아 철도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대아티아이 더 나갔죠, 동희님. 수익률 한번 써보세요. 대아티아이 오늘 또 점프 나갔죠. 참,
미리 사서 우린 들고 있었던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또 하나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일본 정부가 얘기한 것 외에도, 일본 정부에서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어제인 그저께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남해에 마치 세계 최대 수소 생산 시설을 강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수혜주를 누군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드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 예산으로 200억 정도를 어떻게 했어요? 200억 정도를 추경 예산으로 봐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일본이 이 정도로 세계 최대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든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그거를 선발로 나가지 않으면 어때요? 앞으로의 세계 시장의 먹거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가져가야 되고,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돼요? 템플턴 식구는 아직까지, 예. 그죠? 엠벨님도 어서 오시고요. 남북 경협주를 하나도 팔지를 않았어요. 조정 들어간다고 다 팔았는데, 수익 냈다고 자랑하고 다 팔았는데, 템플턴 식구는 그냥 있어요. 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렇지만,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안 파는 거지. 우리 동희님도 이거 그냥 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백몇 프로 나으실 텐데요. 최소한. 그죠? 지금 여기 늦게 와서 산 사람도 100%가 넘었는데, 동희님은 이전에 샀으면 100한 30, 40% 났을 거고요. 추가 매수했으면 수익률은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수익은 더 커졌고요. 그죠? 대부분에 다 우리 위원들이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뭐, 전부 다 나가지요, 또. 그죠?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고 갔다 왔으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강력 나갈 것이다. 내일. 그죠? 좋은 종목은 어떻게 알아? 강력 보유하라. 절대로 팔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사실이 어제 저녁도, 그죠? 우리는 그때 평창 올림픽이었으니까 2월 달이었나요? 2월 달부터 평창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김여정 씨하고 만나고 나서 기자가 질문했을 때,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91%, 추가 매수했네, 그러면. 그죠? 3,800원이면, 어유 추가 매수 많이 했네, 그럼 그 사이에. 그죠? 우리가 추천했던 때는 옛날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더 중요하고, 현대로템도 옛날에도 사줬고,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지금 유료 회원방에서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 얼마나 한 거야, 벌써. 야, 참. 이 얼마나 한 거야. 처음 산 사람 벌써. 그죠? 이 얼마나 한 거야. 벌써 120%요. 여기서 또 샀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 얼마요? 예. 네, 86%. 그럼 옛날에 산 사람 얼마요? 아, 이게 다산 거, 그죠? 이렇게 들고, 최근에 이렇게 여기서 다 추천해서 매수한 거예요. 얘만 샀나요? 대아티아이 뭐 여러분 한번 봐요. 이게 뭐다? 그죠? 재룡산업 뭐 전부 다 그죠? 다 이런 데산 거고요. 그다음에 에모스는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정지당했어요. 뭐죠? 액면 분할한다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팔았다는 거죠. 그죠? 재룡전기. 모르겠습니다. 그죠? 선도 전기. 뭐예요? 저다 대북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다 팔고 도망갔나요? 현대 엘리베이터. 예?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건 다 수익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들고 있는데요. 그죠? 이 사람은 저 종목 들고, 사모 개발. 이거 다 뭐예요? 지금 아우성 났죠? 다른 방다 팔아도 우리 방은 안 팔고, 그죠? 강력하게 동화 지지를. 어이, 오늘 또 나갔네. 그죠? 아유, 아유. 다 옛날 회원들 다 실적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하라. 팔았나유? 안 팔았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 중요한데, 그런 거를 안 하는 바람에, 예? 큰 수익 내는 거를 다 놓쳐서. 그죠? 또, 뭔 종목이에요?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시장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수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북한 수에는 아직 트럼프 정부의 회담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안 잘랐고 그것이 아직은 테마가 더 발동 걸릴 거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간 종목들이에요. 조정을 들어왔는데도 안 팔았어요. 아무도 안 팔았어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힘들겠다 그런 사람 외에는 다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만 자르든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를 들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들고 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다 그냥 수익 먹었다고 다 잘랐나요? 자,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다 장기로 못 들고 가서 수익을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방법은 결국 뭘까? 수많은 부자 되는 방법을 아무리 여러분이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들고 가지 못하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부자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곳이 없죠. 이런 곳이 그죠? 부자 되기 위해서는 재테크 제일의 매력이 어디예요? 주식 시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딴데 가잖아요. 은행에다 적금해놓고 시장은 위험한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시장이 왜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런 거죠? 거의 다 뭐죠? 부실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도 부실 종목 막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거 사놓고서 깡통 내보니까, 아, 전문가한테 갔는데 깡통 났다. 어떤 분은 13 종목 들고 와서 2,300만 원을 깡통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는 거죠? 그런 걸 추천받았으니까 사가지고 매수해서 깡통 나니까 주식은 위험한 거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아우성 쳐도 여러분을 깡통 냅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부자를 만들어주는데 오늘도 돈을 갖다가 어디다 넣어놔요? 가서 주식 사라 그러면 주식은 살 생각 안 하고 그돈 갖다가 어디다 놓죠? 트레이더하다가 까먹고 그죠? 퇴근한 예로 제 방에 왔는데 9억을 들고 단타 치다가 9억을 다 날렸어요. 손절하다가 다 날렸대요. 아니면 부실 종목 샀다가 상장 폐지돼서 깡통 내버리고요. 좋은 종목이 사면 어떻게 깡통이 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깡통 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한진해운이 이름이 있다고 사면 그게 깡통 안 나는 게 돈을 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 사야 되는데 템플턴이 한 번이라도 추천했다 그러면 템플턴이 문제가 있죠. 근데 한 번도 저는 추천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진해운은. 근데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은 한진해운 샀다가 깡통 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현대상선 샀다가 깡통 낸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죠? 이름이 있다고 돈 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여러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애초부터. 상 나온다고 들어갔다가 깡통 내는 거죠. 그래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주식 투자는 지구상의 자본주의가 생존하는 어떠한 재탕수단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행에다 저금하지 말고 은행, 어때요? 은행에 적금을 빼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고 그러죠. 그래야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주식하다가 깡통 냈어. 그러니까 당신 남편한테 절대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돈을 안 줘요. 생활비를 벌어줘도 돈을 안 줍니다. 주식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부실 종목을 사서 깡통 내는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종목이라는 걸 확인을 안 해보, 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다 뭐죠? 깡통 내는 거예요. 개인 투자 그래서 인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투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게 뭐죠? 급등 나가니까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종목들이 다 무슨 일이 있나요? 여러분이 돈을 왜못 벌어요? 못 들고 와서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죠? 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예요? 못 들고 간다는 거죠. 그래놓고 급등 나간다고 가서 잘라먹다가 어떻게 해요? 아유, 어젠 시장이 갑자기 아침에 번쩍 들어줬다가 그냥 뭐죠? 하락하니까 또 손절하다가 그냥 또 1,000만 원 날렸어. 이 수두룩합니다. 시장이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시장 막판에 가서 기관이 끌어올려서 시장을 강력하게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 불 뚫고 있으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요? 롯데 케미카. 이거 뭐예요? 한번 봐봐요. 얼마나 웃기냐. 잘 봐봐요. 올라갔다. 그죠? 올라갔다가, 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 죽는다고. 잘라달라고 아우성. 올라가면 또 언제 그랬냐. 그러고 또 그러고. 떨어지면 또 언제 그랬냐. 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냥 돈 벌고 있잖아요. 이게 늘 그러는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죠. 그죠? 고명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100세 시대죠. 예. 특별한 병만 없으면 100세 사는 거는 기본이에요. 두 번째. 지금은 옛날처럼 주식이, 예. 제대로 그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무캐나 마치, 그죠? 부실 기업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자본 잠식이라든지, 아니, 뭐죠?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트에 워낙 기업 공개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기가 무지하게 편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요. 그러면 지금은 주식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시대라는 게 뭐예요? 안파라님도 어서 오세요. 주식시대라는 게 뭐예요? 주식을 사서 동업을 해놓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부자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먹으려고 그냥 갔다가 전부 부실 종목 갖다가 급등 나간다고 그거 먹다가 깡통 나고요. 그죠? 월급은 이제 산술급적으로 점도 증가하지 않고, 이번에도 또 뭐죠? 금리, 뭐죠? 개인 그 월급을 갖다가, 최저임금을 강하게 올리면서, 많이 회사 직원들을 자르게 되고, 또 52주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누굴 잘라요? 그죠? 월급 많은 사람을 잘라버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월급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손이 짧아지니까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죠. 기업들은 비상 걸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장치인지 그죠? 다 나눠 갖는 건 좋은데 돈을 잘 벌어야 나눠 갖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나눠 가져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이 국물이 떨어져야 돼요. 목을 조인다고 다 돈이 나눠지든가요? 그러면 그렇게 잘 나눴으면 공산주의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못 살잖아요.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꾸만 이게 지금 뭔가 잘못 가는 쪽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해요. 그죠? 참 더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위험을 감수하려고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개인 투자자들은 늘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죠? 주식을 투자하면 수익도 낼 수 있지만 손실도 볼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알고 있다면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라든지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조차 주식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위험하니까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투자하지 말래요. 참, 재밌죠? 공영방송이라는 사람의 거기 관여하고 있는 임원들, 직원들, 당신 주식 투자합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한대요. 월급만 받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연히 돈을 보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만 하잖아요. 주식이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로 보유하면 리스크도 없고 위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국제약을 28명이 사서 40년 만에 전부 부자가 됐을까요? 주식이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거는 부실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임원들도 뭐예요 다? 업무상 투자를 권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 뭐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뭐예요? 주식 시대예요. 그죠? 거의 천만 명 이상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좋은 기업을 골라서 여러분이 동업하면 돈을 잃기보다는 노후를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숫자를 증명해주고 방법을 알려, 그죠? 그럼 노후가 풍족하게 만들어 경제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를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부실이를 사주고서 돈 벌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감나무 밑에서 운을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됐지만, 그죠?
부실이 종목 추천한 것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깡통 내본 종목들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다요. 제가 분석해 볼게요. 자, 가장 바보 같은 투자자가 그럼 누구예요? 이 시장에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식 시대에 왔는데, 주식 시대에 가장 바보 같은 투자가 돈을 갖다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이잖아요. 예금할 돈이 있으면, 그동안 돈 버는 기업에 적금을 부어서, 여러분이 노후 보전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밥 먹듯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전문가 말만 믿고 실수하거나 본인이 뉴스를 봤거나 친구가 주식 산 거 따라 사거나 이렇게 해서 탈이 나는 거예요. 또는 귀에다 정보를 받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인생임호장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유 전문가님 공부가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서 그냥 다른 거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쉬운 방법 없을까요? 애니아트님도 어서 오세요. 이러니까 결국 다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재테크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지금 주식 시대에 그 다음에 100년 시대입니다. 그죠? 100년 시대에 살아가는 거고 주식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주식 시대에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잘못 사가지고 제 방에 들고, 계좌를 들고 와서 볼 때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왜요? 부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요. 그거 장기 투자하다가 뭐예요? 상장 폐지 또는 감자. 수두룩히 감자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다가 뭐예요? 상장 폐지. 현대상선 이름 있어요? 예, 5대1 감자. 대한전선 이름 있어요? 예, 10대1 감자. STX 좋아요? 10대1 감자. 다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기 투자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깡통이 나는 거죠. 거다가 또 몰빵까지요. 자, 이게 뭐예요? 돈 싫은 사람에서 개도 좋아하는데나 요즘에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준비를, 공부를 해놓고 주식 투자하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돈 가져가기 싫대요. 그죠? 그리고 다른 것만 하려고 그러죠. 그죠?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정확히 준비가 돼서 주식을 투자하면 위험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주식은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된대요. 왜 주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주식은 반드시 해서 여러분의 노후 보장과 경제적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죠? 자, 사마콘대에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뭔 일이 벌어진지. 추가 매수에서 지난번에 제가 3월 1일 날 시장이 12월 말에 한 좋을 때하고 폭락할 때하고 시장이 또 2월 말에 폭락을 했죠. 지수가. 그럴 때 우리 위원이 저한테 자기가 몰래 여기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했습니다. 손실 났다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예? 전문가님, 예? 사마콘덴서를 예? 본인이 19% 손실 났다고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했는데 자기가 본인이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했다 떨어지니까 여기서 아우성 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니 좋은 종목을 장기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들고 가보시죠. 좋은 일 벌어집니다. 아니면 제 방에 오지 말고 트레이더 전문가한테 가시겠든지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요? 얼마 올라갔어요? 지금 이만큼 올라갔어요. 8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가면 아, 지금 동업을 하면 되는데 동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죠. 그저 잘라 먹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큰 수익이 못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90%가 추가 상승했어도 대부분 매도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 일원들은 들고 있나요?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사막 콘덴서. 607% 지금 얼마? 6만 천 원인가요? 지금 이분이 1년 회원인데요. 여기 계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전제가가 6만 원이니까 8,582원입니다. 그 얼마예요, 지금? 예? 6만 천 원인가요? 사막 콘덴서가 얼마예요? 6만 9천 원이잖아요. 얼마 수익이 올라갔을까요? 680%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이걸 끝났을까요? 한번 보시죠. 다, 이거 다 들고 있잖아요. 삼양식품도 들고 있고, 이거 뭐요? 다 나와. 삼양식품 다. 하이닉스도 들고 있죠. 그죠? 근데 뭐요? 삼양식품도 들고 있고, 다 나와도 들고 있고요. 다 나와 지금 얼마예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1200을 벌고 그냥 있어요. 자, 보시죠. 이게 오늘 아침에 온 계좌인데. 뭐죠? 하이닉스 얼마요? 570만 원 벌고 있고요. 그냥 매수해서. 사막 콘덴서 얼마요? 예. 얼마요? 1300만 원 벌고 있네요. 수익률이 얼마요? 515%요. 아까는요, 600 몇 프로요. 이건 600 몇 프로가 아니라 680%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1300만 원 벌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 아닌가요? 그죠? 이번에 그럼 얼마나 됐을까요? 2년뿐이 안 됐어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도 515%예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래요? 예? 그냥 급등주 먹는다고 부실 종목 매수했다가 다 깡통 내고요. 여러분 부실 종목 이런 거 샀다가 다 깡통 낸 거예요, 다. 그죠? GD, 그죠? 예? 정지, 그죠? 뭐, CNS 재산 관리, 다 이런 거 샀다가 다 그냥 정지당한 거예요, 깡통. 그죠? 위노바, 깡통, 그죠? 바닥이라고 샀다가 다 깡통 내는 거예요. 진짜 좋은 종목 사니까 매수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다 하나같이 뭐, 다 나와, 전파기, SK하이닉스, 삼양식품. 하나도 안 팔고 그냥 있잖아요. 여기도 봐요. 하이닉스 안 팔고 그냥 있잖아요. 그래도 얼마예요? 570, 600만 원 벌다가 조금 떨어졌죠. 그래도 아직도 안 팔았어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 더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시장은 또 흔들기네요. 남북 수혜지만 올라왔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은, 제가 무료방송에서 준 종목이 뭐죠? 아시는 분 한번 써보세요. 무료방송에서 준 종목이 뭐예요? 주도주로 간다! 종목을 매수해라! 깎아주면 매수해라! 누구죠? 무림. 무림 PMP. 사셨나요? 오, 괜찮은데요? 나 매수해서 들고 있다. 그러시는 분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 무료방송 추천해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 분 3번. 행운만땅님, 군이아빠님, 안파라님, 뭐야. 누군가는 사서 수익을 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얘가 깡통 낼까요? 오늘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럼 왜 여기서 끝날까요? 더 가겠죠. 어닝 서프라이즈. 그죠?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종목은 들고 가만히 가는 거다. 어떻게 한다? 저축했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은행이 이렇게 돈을 벌어줍니까? 그리고 은행에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그 주식을 사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은요, 천천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의원이 대아티아이를 이렇게 사서, 예? 왜 사서 미리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들고 이렇게 꾸준히 들고 왔을까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매수해서 들고 왔더니 지금 백몇 프로나 있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방에서 공부를 했으니 추가 매수, 추가 매수가 지금 가격이 올라갔겠죠. 이야, 더 수익은 키운 거죠. 아, 저렇게 해서 수익은 더 키운 거죠. 그게 뭐예요?
투자잖아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아니 뭐 현대로템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보였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매수 또 매수 나갑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옛날부터 사가지고 더 사라. 예, 깎아주면 추가 매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까 또 유료방에 있었던 분이 또 오셔갖고 전문가님 추가 매수해서 수익률은 작아요. 수익은 커졌, 수익 금액은 커졌는데 추가 매수했습니다. 어떻게요? 또 커졌죠.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는지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다 이분도 수익률이 515%지만 추가 매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주식은 제가 이거를 진단해주면 양봉님은 죄송하지만 유료방송에서는 할 수 있지만 무료방송이 되도록이면 진단을 잘 안 해요. 왜요? 전문가 추천하신 분한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제가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또 추천한 전문가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유료방송에 오신 분은 진단을 해드리지만 제가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진단을 무료방송에서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실적은 조금은 아직은 개선 안 됐지만 자동차 업종이라서 조금은 이제 반등을 좀 줄 거로 예상되는 이유가 중국에서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104% 정도로 판매가 늘어났대요. 임의를 샀어요. 판매가 늘었다니까 아마 좋은 일이 좀 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네.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했죠. 4분기 실적이 개선됐으니까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그죠?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아까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차이가 뭔지 양봉님이 궁금하실 텐데. 자, 우리 유료원이 갖고 가는 종목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당장 무료방송에서 추천했던 무림 PMP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서현탑 메탈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번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해갔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다 증가를 못했죠. 그런데 제가 추천한 종목은 누구예요? 무림 PMP. 어땠어요? 추천해줬죠. 어떻게 되나 봐요. 자, 매출액은 중간인데 영업이익이 2016년에 안 좋았죠. 2017년은 어떻게 했어요? 영업이익이 장난 아니게 늘어나고 매출액도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자 62억, 44억, 77억, 117억, 210억. 계속해서 늘어나죠. 이번엔 얼마요? 240억.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역시 솟구치더라. 템플턴이 무료방송에서 매수해라.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템플턴 방이 강의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이 벌써 달랐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고 갈까요? 사막콘덴서? 한번 가볼까요? 사막콘덴서 저렇게 500몇 프로를 날 때까지 들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급등 나간다고 차트로요? 차트로 급등 나가니까 샀다고요? 아니죠.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샀잖아요. 돈을 얼마나 잘 벌어요? 54억. 95억, 220억, 24억, 43억, 46억, 79억 계속 돈을 보니까 어때요? 강력하게 보유하라. 강력하게 보유하라. 얼마에? 6,200원을 추천해서 지금 900%가 훨씬 넘어서 1,100억가 갔습니다. 1,100억. 다 추가 매수해서 저게 500몇 프로, 600몇 프로지 실제는 처음 추천할 때가 여기에요. 그럼 지금 얼마 수익 났을까요? 에? 총 수익률이 얼마 났을까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지금 제 유료방에 있던 사람들 들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죠? 지금 얼마야? 1000%가 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드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2년 동안, 2년 조금 넘었는데요. 거의 다 이격났다고 팔고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템플턴 식구는 추가 매수 하면서 더 끌어올렸죠. 수익은 더 커졌죠. 아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한 거죠? 좋은 주식은 꾸준히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300만 벌고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서, 그죠? 작은 돈으로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작은 돈으로도 만들잖아요. 큰 돈으로도 만들고요. 그죠? 여기도 작은 돈으로도 만들잖아요. 몇 번이에요? 600%가 넘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라는 것은 투자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서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주식 투자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데 목표를 설정을 안 해요. 투자 과정에서 고뇌, 불안, 홍포, 후회, 온갖 부정적인 감정만 감수할 정도로 그것을 다 감수하고 투자해서 성공해보겠다는 목표 달성 의지가 강력해야 되는데 우리 유리원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유, 전문가님 그냥 주식시장에 돈을 내버리면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건 내 돈이라 생각 안 하고 투자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돈이고 그 돈은 아주 아주 중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헛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귀중한 재미삼아서 호기심에 여윳돈을 굴리는 정도라면 차라리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안한 투자를 하는 거죠? 목표 없이 그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투자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고 주변에 끊임없는 부정적인 예로 세뇌되어 왔어요. 주식하면 안 되는 거야. 폐가 망신 오는 거야. 주식했단 큰일 나. 아유, 주식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요. 주식 얘기하면 아예 우리 집안에 발도 뒤로 놓지 마세요. 이래요. 지금도. 제 동생, 친척들도 주식 얘기 끊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요? 아픈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주식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절대로 당신은 한 푼도 못 줘. 10원 한 장 못 줘. 우리 아버지가 주식했다가 수억을 날렸거든. 그 당신 주식 못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돈을 날린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캐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유를 아버지가 주식을 잃은 이유를 분석했으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아버지가 돈을 잃었으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럼 왜 잃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부정적인만 얘기 왔으니까 주식은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돈을 벌어서 주식을 올바른 종목,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급등한다는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고 정석적으로 갔을 때 다 이런 계좌가 만들어지잖아요. 떨어져도 들고 가잖아요. 봐요, 이거 다. 사마콘드에서 607%, 더전비전 111%. 이게 뭐예요? 지금 607%가 680% 됐을 거예요. 자요. 77%, 50% 다 들고 있잖아요. 다나와 200몇%. 그죠? 삼양식품 77%, 하이닉스 다 늦게 산 사람들도 있고 빨리 산 사람도 있고. 뭐 이거 다 몇백만 원씩 봐요. 천만 원, 삼천만 원. 벌써 몇천만 원 벌고 있죠. 여기도요. 수천만 원 벌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잘못됐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사마콘덴 하나만 원 515%로 1300만 원 벌고 있고요. 하이닉스 하나 570만 원 벌고 가만히 있는데요. 투자가 이런 거 아닌가요? 부실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그거 매수하고 들고 있다가 깡통나고 아 그냥 무조건 장기 보유한다고 깡통나고 와서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잘못된 투자한 거죠.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투자해서 운이 좋으면 대박이고 안 좋으면 깡통. 그죠? 자,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식 투자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지 않은 한 그 누구도 억지로 여러분을 사다리를 올라가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정석으로 가르쳐주고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깡통나라는 땜이라도 깡통나기 힘들어요. 그죠? 깡통나기 힘듭니다. 자, 그럼 이 목표를 향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린다는 거죠, 거의.
아, 전무관님,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아, 수익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아니,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자, 이런 계좌들이 3년에서 5년, 지금, 이 계좌가 정확히 2년 된 겁니다. 제 방에서 2년 동안. 예, 1년 이상 공부하고, 또, 최근에 다시 또 왔습니다. 7개월 쉬고요. 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좋은 종목 들고 팔지도 않고 끄떡도 안 하잖아요. 다 이격났다고 잘라버렸나요? 안 잘랐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정으로 가는 거 투자잖아요. 그래, 이게 사과나무 심어놓고, 황금의 씨앗을 갖다 뿌려놓고, 사과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기도 전에 사과나무를 뽑아다가 땔감으로 떼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나요, 안 커지나요? 절대로 안 커지죠. 그죠? 절대로 안 커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디스커버리. FNF입니다. 상표로 유명한 기업이 바닥에서 굴러다닐 때 제가 매수 그랬더니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전부 뭐라 그래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잘라야 될까요? 떨어지는데요. 뭘 잘라요? 더 사야지. 이게 지금 얼마나 갔어요? 240%가 나갔습니다. 그죠? 여기 와 계신데 아마 엠벨님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8월 달에 오셨으니까 이때가 여기서 샀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엠벨님도 아마 200몇 프로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면 수익률이 떨어졌을 거 그죠?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 이렇게 매수해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팔지도 않고 지금까지 들고 있잖아요. 그다 팔고서 없어요. 그죠? 다 팔고 없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FNF. 볼까요? 자, 봐요. 강력하게 들고 와서 지금 얼마? 이 자리에서 주로 매수한 건데. 지금 수익률이 얼마 됐어요? 대충. 그죠? 얼마? 200%가 넘었죠. 팔았나요? 템플턴이 매도 사인 났나요? 한 번도 매도 사인 내본 적이 없어요. 가다가 누르면 또 사요. 가다가 또 누르면 또 추천해요. 또 사요. 지금까지 안 팔고 갔어요. 아빠는 주주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다 팔고 도망갔죠. 아유, 이격 났어요. 이제, 전문가님 이격 났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요. 차익 실현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강력 보유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큰 수익을 내야. 큰 수익을 내야. 내 포트 담은 종목 중에서 아직 수익이 안 올라와도 참을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안 사면 깡통으로 떼밀러도 여러분은 깡통으로 안 나요. 그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게 뭐였어요? 예, 현대상선, 한진해운이잖아요. 템플턴을 한 번도 만져본 사실이 없습니다. 왜요? 돈을 못 벌면 일단 안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주식은 떨어질 수 있지만 깡통으로 갈 가능성은 없지요. 자본잠식, 그죠? 감자 이런 종목도 아직까지 제가 추천한 종목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제가 전문가를 하면서 나와서 제 추천 종목에서 감자를 했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됐던 종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기업을 그만큼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처음부터 되도록 못 사게 만듭니다. 자, 또 갑니다. 자, 길어서 이게 뭐세요? 지금 200 몇 프로 나서 그대로 있고. 세 번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고수익에 베팅하려고 그러죠. 거북이 종목이 투자 방법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빨리 가서 급등 나오면 다 좋아하잖아요. 시장이나 종목이 주가 흐름을 예측하려는 시도도 본능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는 어때요? 급등 나가는 건 절제하기가 어렵죠. 욕심과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할 수 있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실한 종목을 매수해서 상한가 환상을 쫓다가 손실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건 사실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수억을 날리는 거예요. 전문가님, 저거요. 단타 치다가요, 예, 9억을 날렸습니다.
9억을요. 남편이 지금 3개월 후에 은퇴하는데 조만간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손절매가 정답이 아니네요. 손절매가 무슨 정답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9억이 아니라 돈을 몇백억을 트럭을 갖다 줘도 다 잃어버립니다. 좋은 종목을 그냥 들고 갔었으면 그 사람이 9억이 아마 18억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죠? 부실한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짜릿한 상한가매에 한번 물들이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애초에 습관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손실을 보고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갖다가 쉽게 벗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하다가 보면, 내 종목이 떨어지네?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아니, 좋은 종목을 들고서도 왜 팔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죠? 자, 고영입니다.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가 이격났다고 팔았을까요? 절대로 안 팔았죠. 자신이 큰 폭으로 오른 주식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목인가 아니면 불꽃놀이 없이도 꾸준히 엄청난 수익을 주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얘가 뭐예요? 차트만으로 가는 건가요? 천만에요. 한번 볼까요? 고영입니다. FNF도 봤지만 왜 FNF가 이렇게 200몇 프로 갈 때도 템플턴의 식구들은 안 자르고 계속 들고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차트로 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실적이 꾸준히 엄청난 실적을 가져오니까 기업이 가는 거예요. 영업이 188억에서 456억, 980억으로 늘어나는데 이 기업이 주가가 안 간다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제가 막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안 간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영 한번 볼까요? 고영이 저렇게 100몇 프로씩 수익 내서 가만히 있는 우리 유료원들은 왜 그럴까요? 에? 234억, 332억, 437억 이런 거 사라고 하면 안 사고 뭘 사죠? 뭐 이런 거 어떤 종목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알고 있는 부실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채팅창에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안 가면 여러분 주식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은행에다 저축해야 돼요. 뭐라 주식 투자예요? 불가능한 건데. 돈을 잘 버니까 주가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들고 있잖아요. 유료원들이 얼마나 있어 수익이요. 그냥 들고 있어요. 지금 118%예요. 여러분은 이런 주식에다가 10년 전에 매수해서 들고 갔다면 에? 119가 뭐예요? 119? 이게 뭐예요? 방송통신. 자,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이 종목을 10년 전에 매수해서 들고 갔으면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 되는데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오늘도 급등 상한가 나간다고, 그죠?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여기다가 2010년에 내가 천만 원만 담고 한번 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천만 원. 시장이 올라가거나 말거나 아우성 치거나 폭락하거나 말거나 얼마예요? 1671%입니다. 천만 원이 얼마예요? 1억 6천을 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절대로 부자 대열에 빠지지 마시고 꼭 가셔야 됩니다. 부실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깡통 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 사면 여러분이 절대로 깡통 나려고 떼밀어도 안 나고요. 부자 갑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을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돈을 잘 버는지 아닌지 한번 봐줄게요. 진짜 돈을 잘 버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이 뭐 아우성 치고 뭐 아니 12월 달에 어떻게 됐고 뭐 5월 뭐 2월 달에 어떻게 됐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죠? 주가는 계속 간다. 자, 10년 전에 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유리온 삼촌이 셀트리온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1600 공사대금 갖고 있다가 한 번도 안 팔고 그냥 10년을 들고 왔더니 얼마요? 1600만 원이 몇억 됐어요? 4억이 돼버려, 4억. 1600만 원이 4억이 돼버렸어. 10년 동안 2008년에 공사를 해주고 돈을 달랬더니 돈을 안 주고 주식으로 줬대요. 근데 그걸 안 팔고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4억이 됐대.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뭐죠? 최근에 또 가보니까. 자,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불꽃놀이 하는 종목들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적어요. 적어요, 사실. 이게 뭐죠? 내추럴 엔더테, 우리 친구가, 저기, 동창회 9월 달에 만났을 때, 추석 전입니다, 작년. 이걸 가서 뭐 엄청나게 뭐, 아, 좀 먹었어, 돈 좀. 야, 빨리 팔아. 죽고 싶으면 들고 가고. 이게 무슨 돈 버는 기업이냐? 에? 그랬더니, 야, 팔아야 되냐? 아니, 돈을 못 버는데 뭘 갖다가, 뭘 보고선 갖다 저축을 하는 거야? 친구가 이런 걸 재무제표를 봤을까요? 안 봤죠. 내추럴 엔드테. 보나요? 아유, 그러지 말고 급등 나가니까 이 상한가 먹으려고 급등 먹으러 가죠. 그죠? 급등 먹으러 가잖아요. 아, 상 먹었습니다. 좋아가지고 오시죠. 돈한 푼도 못 보여. 다 내려왔어요, 이제. 다 내려왔죠.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이 장기 투자 어떻게 갈 거예요? 얘가 살아날 때까지 천천히 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살아날 때 천천히 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원힐이 뭐라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무제표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 보고 투자해도 늦는 법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확정적으로. 근데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다 뭐예요? 아, 그거 기업 분석 필요 없어. 그죠? 차트가 최고야. 역발상입니까? 어떤 것이 투자하는 방법이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기 위해선 최소한 기업 분석을 해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로 갔을 때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돈을 못 버는데 매수 추천하거나 친구가 얘기하거나 제 친구도 당장 이걸 사니까. 제가, 야, 사지 말고 그거 돈아볼 때까지 돈 버는 게 보일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 아직은 힘들다. 그때 가라.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돈 벌기 시작해서 또 올라간다면 그때 사도 나는 돈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상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급등 나온다고. 부실이가 됐든 말든 관계없어. 먹고 나오면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10번 잘하다 11번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엄청 갈 거다 해서 몰빵 질르다가 깡통 내는 거예요. 이해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깡통 내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다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최근에가 IE 그죠? 상장 폐지된 종목이 IE 그 다음에 위노바,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저 간서치님이 뭐 선배가 위노바를 추천해가지고, 아니, 너나 하세요. 그랬더니, 너나 하세요. 난 그런 거안 삽니다. 선배는 결국 깡통 내고, 본인은 템플턴 방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안 샀죠. 그래서 위노바를 깡통 냈고, 선배는 깡통 내고, 본인은 당연히 깡통이 안 나죠. 이게 뭐예요? 다 부실 종목을 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위노바를 샀을 때, 선배가 추천했을 때 본인이 왜안 샀을까요? 템플턴에 가면서 재무 분석을 배우니까 위노바가 어때요? 이렇게 됐죠.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뭐, 그거 안 보더라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된게 뭐예요? 상장 폐지 문제가 된 게. GD잖아요. 그럼 얘가 기업 분석을 딱 들어가서 봐도 돈을 못 벌잖아요. 적자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차트로 다갈것 같으니까 매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면 최소한 나는 깡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절대로 깡통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는 투자자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크죠. 그런데 사니까 아이도 그랬어요. 아이도 이게 한번 볼까요? 아이가 아 이게 더 그죠? 나왔나요? 자, 이것도 보면 상장 폐지된 것이다. 영업이익이 한 푼도 못 났잖아요. 차트로 보니까 어때요? 차트로 보니까 이게 걸러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깡통 나는 거죠. 잘못 매수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여기 와 계신 간서치님 선배가 아 위노바를 추천해서 자기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돈 버는 기업이 아니어서 안 살 거야 그랬더니 선배는 깡통 내고 본인은 깡통 안 나고요. 왜 그러는 거죠? 다 부실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꾸준히 돈 버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 방에 들어왔는데 참 안타깝기도 해요. 왜 샀냐 그랬더니 양현석이가 워낙 연예인으로 유명해서 샀대요. 그럼 조금만 사고 100만 원만 사서 잃어버릴 생각하면 괜찮았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라 돈 벌 것 같아서 자기가 여기다가 8천만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이건 무리수입니다. 빨리 빠져나오시죠. 더 떨어져도 지금 반등해 주죠. 반등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뭐죠? 매몰 비용에 빠져서 팔지도 못해요. 두려우니까. 그죠? 두려우니까 팔지도 못해요. 그니 8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5천만 원 손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저는. 그래서 비중 투자를,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예? 아니, 그냥 100만 원 잃어버릴 생각한다면 괜찮은데, 왜 이런 종목을 사는 이유는 뭐죠? 연예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산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요? 기업이 돈 번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한 번만 들여다봤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YG 플러스. 얘가 이렇게 폭락하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돈을 한 번이라도 본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이 샀어야 되고 돈을 못 본다고 생각했으면 안 사면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잖아요. 8천만 원 잃고 꺼이꺼이 하고 있죠. 5천만 원을 잃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이 뭔지, 연예인이 여러분을 반맥해 주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저기 보타바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타바야도 뭐 했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었죠. 예. 남편은 작전주 세력으로 가고, 본인은 주식 들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뭐, 이름 바뀌어가지고, 예? 아케안가? 뭐든데. 예?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이름 나왔지만, 관리 종목으로 가 있고요. 돈을 벌어주냐고.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산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정말 좋은 종목은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목은 거의 다가 어떻게 해요? 꾸준히 거북이처럼 올라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템플턴의 방에 한번 그러면 물론 제가 추천해서 뒤로 가는 종목도 있지만 당연히요.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100% 넘어가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다 기업들이 어떤가요? 자, 삼화컨덴서. 무슨 일 있어요? 예? 고영. 예? 그죠? 또, FNF.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그죠? 다나와. 이 실적이 부진해서, 실적이 부진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물론 단기로 급등하는 종목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이렇게 무식하게 끝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더전 비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한 종목이 아마 머리가 지날 정도로 얘기한 종목이죠. 더전 비전 무슨 일이 벌었어요? 아직도 괜찮죠. 또 무료 방송에 또 100번 정도 얘기한 종목이 원익 IPS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얘들은 왜 이렇게 꾸준히 갈까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어디다 회귀한다?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걱정 없이 어떻게 해요? 몇십 년을 가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첫 번째 뭐 해야 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자녀를 경제적 자유를 줘라. 경제적 자유로 해서 부자를 만들어 줘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 자녀도 그렇고 제 조카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라고 합니다. 종목도 가르쳐주고 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뭐죠? 추천하지 못할 정도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잘못 배운 거죠. 내 자녀한테 주식을 권해서 이 주식을 사서 들고 장기로 보유하라 할 정도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경제적 자유를 보내주는 거니까 당연히 추천해야 되고 당연히 주식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경제적인 곤란을 안 받고 편안하게 노후를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권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문가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녀한테 주식 사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투자도 한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려니까? 그죠? 오늘은 뭐 지수가 조정받았나요? 아침에 올라간데 코스피는 엄청 올라갔다 떨어 코스닥은 조정받았네요. 근데 어떻게 다 올라왔네요. 대북 경협주는 상당히 제가 아까도 우리 했지만 대아티아이 110%가 나왔죠. 자,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가 이걸 팔았을까요? 기업이 괜찮으니까 처음부터 팔지 말고 강력 보유하라. 지금까지 보유하면서 100몇%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북 수혜주는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안 잘랐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자, 보시죠. 엘리베이터, 그죠. 현대, 로템, 하나도 자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잖아요. 부실 기업을 안 샀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죠? 현대건설, GS건설, 그 다음에 동아지질, 봐요. 동아지도 옛날에 써서 그냥 추가 매수해서 들고 있잖아요. 아까 1년 회원이거든요, 그분도. 과거에 여기서 사서, 그죠?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 사서, 그죠? 1년 공부하고 나갔다가 또 추가 매수했대요.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어때요? 수익은 더 커졌겠죠. 여러분이 투자를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운다면 투자가 어떻게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는 즐겁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곤란을 겪자고 투자한다면.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이 조정을 들어갈 때 참지 못하는 거죠. 아유, 전문가님, 나못 참겠어요. 전문가님 못 참겠어요.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님 못 참겠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삼양식품입니다. 언제부터 샀나요? 예. 여기서부터 매수했습니다. 꾸준히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올라가서 누르면 또 샀습니다. 올라가서 누르면 또 샀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우리 유리원이 왔습니다. 대림BNC로 샀다가 손실이 60%가 났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대림BNC로 샀다가 손실이 60%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들고 와서 제가 8월 런칭 방송을 때 여기까지 들고 왔어요.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추세 이탈이다. 이거는 실적이 부진해서 이미 주도주를 한번 써먹은 종목이니까 당분간 어렵다. 매도하세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손가락 여덟 열 손가락이 다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자를까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잘러. 그랬더니 그럼 뭐 사요? 잘라다가 삼양식품사. 그때가 8월 달이었죠. 보시죠. 삼양식품 샀습니다. 이때가 8월 달이죠. 여기서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면서 전문가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60% 수익 나 있습니다. 그거 들고 있었으면 더 손실이 커졌을 텐데, 그래도 아파도 자르고, 그죠? 자르고, 내려가는 거 버리고, 삼양식품 사는 바람에 60%. 지금 얼마나 쓸까요? 더 낫죠? 더 낫죠, 수익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지금, 예, 82%. 아무 일도 없어요. 60% 났다고 갔는데, 82%. 우리 유리원이 제보고 칩니다. 전문가님, 아, 이제 저기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오고요. 지금 괴롭습니다, 전문가님. 잘라야 될까요? 뭘 잘라요? 아니요, 회사가 망한대요. 뉴스에서 온통 망한다는 얘기만 나왔어요. 뭐라고요?
기업이 망한대요. 큰일 났대요. 그래서 횡령이 800억, 회장이, 전 회장이 800억, 그 다음에 임원이 450억, 거기다가 또 물어준 게 또 뭐예요? 40억. 예? 미국 법인에다 물어준 게 40억. 아니, 거다가 악재란 악재는 다 나고, 예, 회사가 잘못하면 자본 잠식 돼가지고 회사가 망한대요. 그래서, 아니야, 좋은 일 벌어져. 아니, 생산 라인을 늘린다는데, 생산 라인을 늘려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얘가 망할까? 틀림없이 실적이 좋아질 거야. 매출이 좋아지니까. 강력 매수 들어간다. 제가 여기서 매수를 됐어요. 우리 유리원 지금 와 계십니다. 기가 막히죠. 야, 뭐 저런 전문가가 다 있냐. 아니, 회사가 망한다고 온통 뉴스가 아우성인데, 전문가는 여기서 사래. 샀어요, 진짜로. 수익을 또 깔고 가죠.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종목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석하고 좋은 종목이 돈을 꾸준히 보는 한 여러분은 동업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올라가겠냐? 금방 끝나겠냐? 제가 볼 때는 주도주로, 음식료에서는 주도주로 가니까 금방 안 끝. 300%가 나갔죠. 지금 300%가 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매도 안 하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계좌가 만들어져? 이게 뭐예요? 사막 콘덴서가. 예? 몇 프로예요? 515%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요. 여기는요. 207%만. 여기는요. 사막 콘덴서 607%. 더전 비전 LG전 다 들고 있어요. 삼양식품도 들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그러니까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3년에서 5년 들고 가게. 아니면 어린 자녀 같으면 어떻게 해요? 10년을 보유해주라.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10년을 그냥 들고 가봐라. 자녀가 돈 버는 길을 알게 만들어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책임이다. 어쩌면 사명인지도 모른다. 그걸 하셔야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로 가는 정석 투자로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투자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공지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그 60강의를 그동안에 해왔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지금 서서히 압축하고 있습니다. 40강으로 줄여서요. 그러면 이 기술이 빨리 전환될 수 있겠죠. 빨리빨리 그 투자 공부를 갖다가 2개월 만에 맞춰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그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빨리 4개월로 압축하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유리원 아드님이 재밌는 얘기 할까요? 학교에서 보통 영어 수학을 7, 80점대 맞았을 때요. 제가 공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대박이 났대요. 학원에서도 놀래고. 왜요? 수학은 100점, 영어는 한 개 틀렸대요. 그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제대로 했네요.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가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하려면 반복 학습을 반드시 거쳐야 여러분이 주식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기업 분석이 뭔지를 알게 되면 부실 종목을 안 사게 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